먼저 단면 터치 먼저 했나요? 가장 먼저 제품 수평 먼저 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수평 그 전에 먼저 호수 다 뽑아놨어요. 예. 라이 없는 업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호수 이걸 빼야 된다. 이제 먹지 말고 됐음 진행하시죠. 어 근데 너무 이거 잘 안 보여 가지고. 예 예. 누르시고 와이어 도는 거 보신 다음에 스타트. 스타트. 제트 축은 항상 100피에 맞춰주시고요. 네. 100에. 네. 높이를 100에 맞춰주고. 네. 기계 좌표 보시면 100T가 되어있죠. 기계 좌표 100T. 네. 그리고 지금 한 면 쳐서 X1, Y1이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포인트 네. X1, Y1 잡아줬고 네. 이동, 수동으로 네. 이동. Y로 한번 빼주시고. 빼주고. X로 이동. 그 다음에 그 초점 와서. 그 초점 와서 두 번째. 한번 빼고 다시 클릭하고 와이어 도는 거 보시고. 와이어 도는 거 보고. 스타트. 스타트. 두 번째 터치. 그러니까 단면 터치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우선이다. 네. 그리고 AR값 나왔죠. 네, AR값 각도값 네. 나왔고 적용 누르시면 눌러주고 AR값이 위로 들어가요. 저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네. 이제부터 수평이 자동으로 된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인디게이터로 보실 거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인디게이터 한번 확인해 주고 네. 그다음에 리셋 누르시고요. 리셋 눌러주고 리셋 눌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품의 이제 원점을 볼 거예요. 원점. 거의 이제 원점은 이제 여기 끝에라고 생각하고 네. 잡아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를 원점을 잡겠다. Y축 먼저 하시나요? 네. Y축. 단면을 누르시고. 단면 눌러주고 Y축 먼저. Y축 눌러서 스타트. 스타트. 와이어 도는 거 보셔야 돼요. 네. 와이어가 안 돌면은. 그 만들면... 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Y 잡은 거니까. 네, Y 잡고 Y 현재 좌표에서 Y 0 잡아주시고요. 0 잡아주고 원점 잡힌 이동해서. 거고 이동하고 또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단면에 X. X 터치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 스타트 눌러와서 진행하고 있죠? 네. 스타트 눌러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 오리지 됐고 메인에서 Y축을 이제 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네 Y 네. 상대로 이제 이동해서 네. 0으로 만들고 0으로 원점이 잡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세팅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와이어 반경만큼. 반경값. 그러면 지금 이제 X는 플러스 쪽으로 와야 되고 Y는 마이너스 쪽으로 와야 되네요. 네. 그러면은 0.25면 0.25. X는 네. 플러스고요. 네, 플러스. 그리고 Y는 0.125. 그래서 상대로 이용하시면 이만큼 이제 반경만큼 들어온 거니까 네. 세팅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X, Y 누르시면 아, 세팅이 끝난 거. 여기서 리셋 누르시고 리셋 눌러주고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NC 데이터 NC 데이터 NC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가공하겠다 네. 그러면 설정, 설정 누르시면 눌러주고.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네. 자동으로 들어가서 자동 네.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이제 방향 미러 보시고 그 다음에 옵셋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지금 한 20T로 할게요. 20T 20T 그 다음에 펀치인지 다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고. 1차, 2차, 3차, 2차. 4차 있어요. 네. 그리고 2차를 하시겠다. 서치 그 다음에 상관없이 맨 위에 거 움직여 주시고 조건 불러낸 거고요. 네. 셋을 누르면 눌러주고. 조건이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Z축 맞춰야겠죠? 네. Z축 쭉 내려서 Z축도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눈대중으로? 아니요. 아 이것도 맞출 수가 있네.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최대치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것도 최대치 처음에 초기 가공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만 떠 있으면 돼요. 약간만 떠 있으면 네. 되고 지금도 많이 떠 있는 거고 미세하게 또 속도 줄이고 네. 미세하게 가면 도트 깨지죠? 그렇죠. 아, 조심해. 저는 100분의 2로. 100분의 2? 100분의 2가 맞아요. 근데 처음에 뭐,
옛날 같이 하시면은 뭐 대갖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칼날 같은 걸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대충 맞춰놓고 초기 조건은 어차피 느리니까 그냥 보내고 이제 물캡에 물 쏘는 양이 이제 다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은 10부터 이제 1까지 다 있어요. 이게 상부고 이게 하부예요. 그러면은 물 수압이 올라가면은 구슬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8이랑 8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88이 좀 좋다. 네, 88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이 상태에서 가공만 하시면 되는데 제트축 맞췄잖아요. 리셋 누르시고 좌표 다 0 떨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트축을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리미트를 걸어요. 안전거리. 네, 제트 리미트 셋을 누르거든요. 네, 안전장치고. 그럼 여기 제트 셋이 들어가죠. 네, 그 이상 이상은 눌러도 안 내려가. 안 내려간다. 네. 네, 제트셋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공만 시작하면 돼요. 자동 모드에서 이제 물 올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 물 올리셔도 되고 A 스타트 누르셔도 되고 도어 올리고 물 올리셔도 되고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도어 클로즈 하고 그래서 한번 더 자치하시고 네. 그다음 급속 충만. 물 차는 거 확인하고 한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다 됐고. 저희는 클램프를 봤잖아요, 이렇게 물캡이. 그래서 이 클램프를 연 맞췄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날린 거지? 예, 네, 날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 이 상태가 되면 수동으로 하실 거면은 와이어 온. 네, 와이어 온. 가공액 온. 가공 온. 방. 순서대로? 저 호스를 먼저 끼고 이거 순서대로 차시 누르신 거죠? 딱딱딱 네. 맨 마지막 스타트가 제일 최종 그 버튼인가요? 스타트? 네. 이것도 한 붙잡고 한 며칠은 끙끙 알고 있어야지 마스터 되는데. 와이어랑 가공액은 뭘 먼저 누르든 상관없어요. 네. 근데 네, 가공액, 가공을 먼저 누르게 되면 안 들어가요. 방전 튀는 거요? 방전 튀는 거. 네. 저거 방전 튀는 와이어 거. 와이어 누르고, 방전 튀기 누르고. 방전 튀고, 그 다음에 스타트 누르면 스타트가 들어가요. 근데 직선 가공인가요, 지금? 네, 직선 가공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럼 끝난 거죠? 네, 스타트까지 들어가면은 방전이 들어가요. 아, 오케이.